최초에 우리 40번 확진자, 40번 확진자도 이 강좌에서 수강생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들이 타지에서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했지만 CT값이라든가 최종적인 것을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나중에 번호가 부여된 42번 확진자로부터 40번 확진자도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43번부터 46번까지 47번 46번까지죠. 이분들은 다 수강생이고 마지막 47번은 42번 확진자분의 지인이셨고 과거에 여기 해당 강릉문화원이 아닌 다른 강좌에서 강습을 받았던 그런 인연인데 지인분이십니다. 이제 식사를 한 것이 고 감염 경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원 안에 CCTV가 없어서 강습실 안에는 정확하게 분포라든가 수강생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그 당시에 앉아있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이 정확하게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44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에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인데요. 요거는 이제 세부 역학조사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긴급 세부 역학조사 팀들을 좀 증편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역학조사 중에 오전 중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원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날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 같이 44번 확진자, 요게 한 2시간 정도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신원 파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날짜가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이제 상당히 좀 경과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N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의 증상이라도 감기 증상이라도 있으면 바로 우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지금 문자를 발송을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5번 확진자도 사우나 이용이 있습니다. 사우나 이용이 12월 6일 날 사우나 지역 내 찜질방을 포함한 시설이 갖춰진 사우나이기 때문에 여기 한 3시간 반 정도 노출이 됐고 이 사우나가 상당히 대형이어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브리핑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다 강릉의료원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강릉의료원에는 병상의 여유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들은 다들 이렇게 뭐 중증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무증상인 분들이 있고 두 분 정도가 지금 발열 정도의 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배부에 드린 자료처럼 지금 폐쇄 명령을 지금 했고요.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기타 방역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